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나눔을 잇따라 서약했습니다. 포항 동부 교회는 주일인 어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를 초청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동부 교회는 네 번의 주일 예배에 걸쳐 3067명의 교인들이 장기 기증에 서약했습니다. 한편 장기 기증 운동 본부는 이날 전국 6개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